네, 다음으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검증입니다. 요구사항 검증, 요구사항 검증이란 뭔데? Verification, 네. 요구사항 명세서의 사용자 요구가 올바르게 기술되어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 기준선인 베이스라인을 설정하는 활동이 요구사항 검증이 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의 검증 절차입니다. 네, 순서적인 측면, 요구사항 검토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크게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명세서를 검토하고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수정한다.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설정을 한다. 다음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검증 항목입니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검증할 때 어떤 걸 대상으로 살펴봐야 되느냐. 네. 첫 번째 인터페이스 목록입니다. 인터페이스 목록은 대내외 연계 시스템을 모두 식별하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들을 기록해놓은 문서가 되는데그 요구사항 중에 혹시 누락되어진 것이 네, 없는가 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도출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과제에 대한 범위, 과제 범위 업무 범위서 및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와 비교해서요 범위를 벗어나는 연계 시스템의 경우는 인터페이스 방안을 검토했는지를 체킹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명세서 또는 인터페이스 정의서라고도 합니다 송수신 주기와 연계 방법, 연계 형태 등의 정보가 기술되어 있나 그리고 송수신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기술되어 있는지 체킹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술 요건적인 측면에서는 송수신 시스템이 네트워크 구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나 아니면 인트라넷 망인가 네. 그리고 송수신 데이터의 보안 요건을 기술했는가 통신 구간의 데이터 암호화 등 그리고 송수진 데이터에 암호화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이 또 기술되어 있는지를 체킹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구상 검증 방법으로서 요구상 검토, requirement review라고 돼 있는데 요 부분이 좀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을까. 네. 보기 항목이 4개. 저희 필기 파트에는 객관식 43답형이니까 4개 보기를 제시할 수 있는 건 문제 내기가 딱 좋거든요. 사용, 요구상 검토 방식입니다. 네. 동료 검토가 있어요. v 어 리뷰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자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해관계자가 두세 명이 그 설명을 들으면서 결함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동료 검토고요. 워크스루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단계마다 실시하는 비정형적인 검토 회의를 뜻합니다. 인스펙션은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보겠다는 부분인데 소프트웨어 요구 설계. 원시 코드 등의 저작자 외에 다른 전문가 또는 팀이 검사에 참여해서요 오류를 찾아내는 공식적 검토 방법이 인스펙션. 마지막으로 케이스. 케이스는 사례라는 뜻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야건데요 컴퓨터 컴퓨터가 에이디드 돕는다고요. 네. 돕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야건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어, 컴퓨터를 이용을 한 음, 해당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네. 툴을 케이스라고 하고 케이스 도구로 활용을 하는 요구사항 검토는 구조화되어진 요구사항 명세서에 대해서 자동화되어진 일관성 분석을 제공하는 케이스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검증 방법 두 번째는 프로토타이핑 방법 개발할 시스템에 대한 주요 기능이나 일부를 약식으로 개발해서요 사용자한테 보여주고요. 여기에 도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 네,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테스트 설계 하는데 제대로 됐는지 네. 요구사항을 요구사항을 테스트 할수 있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을 해서 추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테스트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례적인 부분에서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음,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는 송수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각 도출하고 송수신 시스템에서 각각 데이터 개별 데이터에 대한 유효값을 체크하는 테스트 케이스와 송수진간 연관 관계를 체크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구분해 작성한다 등등 있는데 주타이틀만 네.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설계가 필요하다 요구사항 검증 방법 요렇게만 익히겠습니다. 자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해당 방금 살펴봤던 내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검증과 관련한 한 문제인데 다음 중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검토 방법이 아닌 것은 방금 살펴봤던. 네. 네 가지. 문제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던 PS 도구 활용. 맞죠? 블랙박스 테스트. 이건 테스트 나중에 이제 파트 살펴볼 건데 소스를 보지 않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요구사항 검토하고는 관련성이 없고 테스트 방식입니다. 워크스루 인스펙션. 네. 맞죠? 자. 모의평가로요. 해당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확인하기.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첫 번째 정의된 응용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 비 기능 네. 비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자 학생 목표를 문제화한 부분입니다 이번 네. 정의된 응용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참조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의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개발하고자 하는 응급소프트의 모든 기능에 대한 품질 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이게 틀렸고요. 네. 인터페이스의 비기능적 요구사항, 기능적 요구사항, 그리고 해당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 정확한지 완전한지를 확인한다. 1, 2, 4번이 어, 활동을 올바르고 3번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틀린 겁니다. 내 외부 시스템의 이름. 네. 필요하죠.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계 대상 시스템. 네. 연계 범위 및 내용. 사용자의 직무 역량 연령 성별. 이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고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있다. 여기서 문제에서 묻는 건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묻기 때문에 4번이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요구사항의 검토 방법으로 소프트웨어의 요구, 설계, 원시 코드 등의 저작자 외에 다른 전문가 또는 팀이 검사에 참여해서 꼼꼼하게 오류를 찾아내는 공식적 검토 방법은 뭔지? 워크스루 동료 검토, 인스펙션, 케이스 도구 활용 중에 인스펙션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네, 핵심 정리, 내용 정리해보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파트에서는요,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인터페이스의 이름, 연계 대상 시스템, 그리고 연계 범위 및 내용, 연계 방식과 송신데이터 인터페이스 주기, 기타 고려사항을 명시한 건데, 내외부 인터페이스 대상 시스템 및 기관과 시스템 연동 방안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검증 방법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검토 방법으로 네 가지 동료 검토가 있고 워크스루 인스펙션 케이스 도구 활용이 있었습니다.